실제 실천을 하고 계시는.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다 모아두셨어요. 이게 이제 겨울철 저희 집 관리비인데요.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 비용의 차이는 난방비가 가장 그렇죠. 많이 차지하거든요. 처음에는 23만 6천 원.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6만 2천 원까지 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20도. 그러니까요. 진짜 그 캠페인을 지키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요거예요. 조절하는 거. 네. 이거는 보일러 컨트롤러라는 네. 거예요. 원래 기존에 있던 보일러 컨트롤러는 다이얼로 뭐 30도면 30도, 28도면 28도 하루 종일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타이머로 설정을 해놔서 2시간에 한 번, 3시간에 한 번, 4시간에 한 번씩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컨트롤러예요. 불필요한 그런 난방비가 또 낭비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.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에 더 이렇게 아끼면서 틀을 수가 있군요. 네. 뭐죠, 이건?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헤어가 있어요. 모헤어가 이렇게 이중으로 있잖아요.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확실하게 막아주거든요. 그래서 우리 왜 비닐 같은 걸로 맞아요. 많이 이용하죠? 네, 맞아요. 어디선가 모르게 바람 기운이 들어올 때 있거든요. 맞아요. 우풍이라고 막 그러잖아요. 네, 우풍이 들어오죠. 대왕. 엄청 커. 키도 낮대. 그냥 두 배다. 저희가 방마다 이렇게 온습도계를 다 달아놨어요. 특히 비염 있는 아이들은 숨쉬기가 편한 그 퍼센테이지가 40에서 60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간이나 뭐 자는 공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습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습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습도도 작고 온도도 작고 일석이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집 안의 그 환경이 가장 중요할 때라서 건강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죠. 집이 제일 따뜻해서 좋아요. 얼마나 따뜻해요? 많이? 요즘엔 다들 이렇게 현명하셔서 그런지 반팔 입고 지내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맞아요.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빛을 차단을 해주니까 폭 잘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바람도 확실히 도톰하거든요. 겨울철에는 암막커튼을 추천드려요. 좋죠. 차이 많이 나요. 맞아요. 아, 붙여야죠, 붙여야죠. 창문 사이로도 바람이 스며들어와요. 이 스며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려고 붙이려고 합니다. 여기 줄. 오, 잘 자른다. 이야, 잘한대. 요즘같이 코로나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도 같이 따뜻하게 하고 아이들은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같이 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.